열공 부산 격전지를 오다. 열린공감TV가 오늘로써 벌써 11번째 네. 지역구를 돌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도전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님 찾아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성현입니다. 어제 오늘 11번째입니까? 네, 벌써 11번째입니다. 아, 네. 숫자가 좋네요. 11. 네, 11. 네. 11. 네. 저희가 그저께 와서 벌써 11번째인데요. 예. 어저께부터 지금 이틀 동안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원 유세를 오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최근에? 아, 제가 사실은 네. 그 어제 서면 가가지고 아. 이재명 대표님하고 같이 네, 네. 유세를 했는데 네. 분위기 아주 좋던데요. 분위기가 좋죠. 예. 네. 좋습니다. 지난 네. 3월 초순경에 여론조사를 잠깐 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하고 조금 벌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요. 예, 예. 저희가 오전에 예. 비공식 라인으로 이런 조사를 봤는데 예. 딱 붙어 있더라고요. 예예. 예. 네. 이제 다음 주 되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지난번 그 3월 초는 이제 마침 그 저쪽 당에서 경선이 있었고 여기 그러게. 경선이 좀 네. 치열해가지고 네, 네. 결선까지 가는 바람에 네. 두 번 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컨벤션 효과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원래 그렇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예. 또 상대방 후보가 알다시피 대통령실 낙하산으로 온 김건희 예.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데 후보님은 야, 그 소문이 다 났으니까 벌써 아, 저희가 그 취재해갖고 보도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그쪽 전문입니다. 예, 예. 네. 그 지난번에 그 대선 때 그 공보 쪽에서 일하면서 네. 뭐 AI 윤석열인가? 네. 네. 뭐 그걸 이제 자기가 만들었다 이제 네. 이런 걸 업적이라고 네, 하다가 네. 최근에 저는 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사실 뭐 AI 윤석열도 예. 너무 이제 제가 이제 그쪽 분야에서 예, 일을 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좀 조악하게 만들어서 아. 그 분야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욕을 먹는 퀄리티였죠. 아, 그랬구나. 네. 네. 박성현 후보님은 예. 동네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예. 그리고 부산대학교 총학생 예, 예, 맞습니다. 회장까지 하셨죠? 예, 예. 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십니다. 예,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열린공감TV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국회의원 후보 박성현이고요. 저는, 사실상 동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동네에서 컸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울 그리고 또 외국에 좀 나가 있다가 지난 총선 전에 정확히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제가 같이 결합을 하면서 이 동래구에서 다시 정치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그때부터 쭉 동네에 살고 있고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동네를 책임질 사람 박성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임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 동네는 동네. 동네 맞습니다. 아 우리 네. 동네는 동네. 예. 아. 짝짝 붙죠. 예, 이거 짝짝 붙고 게다가 이제 이 교육의 뭐 구 아니겠습니까? 부산 예, 맞습니다. 내에서도 맞습니다. 예. 네, 거기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사셨고 또 예. 학교도 다니셨고. 예, 맞습니다. 네, 또 공약 중에서도 지금 후보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교육 관련된 공약이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예, 그것은 뭐 어느구나 뭐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심판 열기는 매우 높고요. 예, 그걸 기본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동래구는 40년 동안 딱 한 당만 네. 계속 독점해온 네. 지역이거든요. 독점의 폐해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네. 잘 아시고 왜냐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 네. 특히 지난 4년 국회의원이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불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지난 4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 일당 독점의 폐해가 너무 크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동네 국민들도 이제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40년 일당 독점, 독주를 멈추는 네. 이런 총선이 돼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박성현이가 지난번 총선에서 낙선하고 4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런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네. 이야기를 해봐라. 그동안 쭉 이야기해오던 것을 이번에 모아가지고 네. 도서관 도시라는 비전을 제가 도서관 도시 예 내놓은 네. 겁니다. 예. 아. 도서관 도시는 단순히 도서관 하나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동네가 40년 동안 오래된 그 무능한 일당 독점 때문에 네. 굉장히 정체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런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발전의 비전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네. 도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이제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동네는 오래전부터 교육 1번지라고 이렇게 소문이 평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교육 1번지라는 게 학부모들이 좀 교육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일부 학원가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입시 성적이 좋아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애를 공부시키겠다고 이사 오겠다는 부모님도 계시고, 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육 1번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명실상부한 교육 1번지 또는 교육 명품 도시라고 하려고 그러면 공공 교육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걸 도서관이라고 봤거든요. 아. 예. 그거는 뭐 서민들이나 뭐 중산층이나 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교육 네.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을 우리 동네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중앙부, 동부, 서부 그다음에 특색 도서관을 좀 만들어서 이 네. 네트워크를 만들면 네. 이것이 이제 외국에 뭐 예로는 우리가 이제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가 이제 도서관 네트워크 도시라고 부르는데 예, 마르케스 도서관이 유명하고 관광객도 많이 가는데 그런 도시가 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기상청 부지가 있습니다. 네. 빠졌어요 기상청이. 네. 예,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예, 그 기상청 부지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영실. 네. 아 장영실. 네. 조선 네. 최고의 천문과학자. 아 그럼요. 장영실. 네. 이분이 동네 사람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 그래서 장영실 과학도서관을 제가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네.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단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뭐 의정부나 가면 과학도서관들이 있는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수준이라도 우리가 도서관을 짓자.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과학 체험도 하고 책도 보고 뭐 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뭐 우주 유형 이런 뭐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시설을 갖다 놓고 이 동래구의 장영실의 정신을 받아서 기상청 자리에 과학 도서관을 짓는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그 바로 옆에 동래구청이 있습니다. 그 동네 한 가운데죠. 그 앞 거리를 장영실 과학 거리로 만들고 장영실이 만든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추우기도 있고 네. 또 뭡니까 저기 작용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앙부일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작용루가 유명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 그 천문시계가 있는데 600년 된 시계입니다. 그 이제 그 시계가 시간 정시가 되면 종이 꽝 울립니다. 이제 그 소리 들으려고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것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체코의 프라하가 관광객을 모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우리 동네에 장영실 과학도서관 앞에 작용루를 딱 세워놓고 정시에 종을 울리면 엄청난 그 울림이 있을 거다. 네. 실제로 그거는 세종 때 만들어진 건데 효종 때까지 서울의 거리에서 그 공공시의 역할을 하던 겁니다. 작용루는. 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현재적으로 복원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구가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풍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그 도서관 하나만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우리 동래구가 정말로 공공교육 인프라로 유명한 도서관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역사적인 자원들을 복원해내면 네. 이게 또 관광 자원이 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체코 프라하 못지않게 많은 관광객을 모을 거다. 네. 그러면 동래구가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생기고 좀 살아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 도시가 동래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네. 네. 도서관 도시. 너무 싫었죠. 아, 도서관 도시. 예. 사실은 그 많은 후보님들을 만났지만 도서관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말씀하시는 후보님은 최초였습니다. 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인상적이어서 뭐 잘 예. 만드시면 제 생각에는 예. 되게 더 동래구의 예. 주민들도 좋아하고 외부에서도 예. 오실 것 같아요. 예, 예, 자, 지금 이제 4.10 총선은 아까 서두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지만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 동래구에서도 아까 뭐 40년 동안 일당 독재의 폐해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예. 이 동래구에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네, 예, 바람이 붑니다. 아, 그럼 뭐 예. 실제 피부로 예를 들면 뭐 피부로 느낍니다. 파란 운동복을 입고 나가면은 예전에는 다 이렇게 뭐 여기 뭐 어르신들 앉아 계시지만 다 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잘하고 뭐 이렇게 격려하십니까? 예. 제가 네. 동래구는 큰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크게는 뭐 중앙부, 그다음에 서부, 동부 이렇게 큰 시장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과 같이 시장에서 환영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뻘짓을 했지만 네. 그중에 가장 큰 게 경제를 망친 거예요. 특히나 네. 부산 쪽은 좀 치명적인 실수를 예,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엑스포 실패도 네. 시민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줬죠.
그렇죠. 상처를 넘어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분노가 분노. 그렇죠. 분노. 네, 분노시켰죠. 예. 네.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가 정말 전 시민이 엑스포가 되면 그나마 우리 부산이 침체하던 이 부산이 좀 네. 살아날 계기가 되지 않겠나 기대를 네.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고 네. 처참하게 졌고 네. 또 그냥 처참하게 진 게 아니고 네. 깜깜이로 처참해 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부산 시민들이 분노할 만 일이다. 네. 네. 그런데 시장에 가면 실제로 사람들이 물건을 살라 그러면 뭐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장을 보려고 그래도 물가는 너무 오르지. 예. 뭐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골목 시장에 들어가면 상인들은 월세를 못 내갖고 3개월째 지금 카드론을 하고 있다. 아이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예.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한 10시만 돼도 문 닫아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예. 아. 그나마 부산이 이런 정도인데 네. 더 뭐 좀 다른 데는 또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른 지역구를 가봐도 대부분 청년층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동네도 상당히 좀 예, 부분이 예. 힘들 유출이 심합니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 복합 도시를 만들려면 예. 청년층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을 여기서 좀 일할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청년들이 정주하는 곳, 네. 그다음에 출생률을 높이는 것, 이게 다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정답을 사실 알고 있어요. 네. 60년대, 70년대 부산에 엄청난 청년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네. 예. 그 일자리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부산이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공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 산업구조가 그런, 부산이 그런 산업구조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때와 비슷하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려 그러면 네. 부산만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네. 이게 부산에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수도권 일극화. 네, 네. 자꾸 수도권을 몰려가니까 네. 이제는 제2의 도시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부산의 정치를 사실상 저쪽 땅이 독점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부산을 지켜야 될 정치인들이 부산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중앙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 그 동북아 해양수도라든지, 네. 그다음에 금융중심지라든지, 사실 이걸 위해 가지고 가덕도 신공항도 추진을 하고, 그렇죠. 북항 재개발도 추진했잖아요. 그거 사실 다. 그나마 세석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 아니었으면 지금 이대로 계도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홍준표 그 시장이 있는 네. 대구, 경북 이쪽에서 그렇죠. 느닷없이 또 이제 비행장 그걸 또 이게 들고 나가고 왜냐하면 그분들 이게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 부산에 있는 그 지역 정치인들이 예. 부산 경제를 위해서 같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게 그렇죠. 저쪽 TK 쪽이다 그렇죠. 보니까 눈치를 봐갖고서 예. 말로는 뭐 여기 뭐 저기 뭐 지역에 가서는 아 가덕도 신공항 해놓고 예. 뒤에 가서는 그렇죠. 아 뭐 사이 예.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비근한 예가 이제 그 다음이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 메가시티 그것도 다 그냥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건 박형준 시장이 네. 한 두 달 전에 아, 사인하면서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을 때입니다. 아, 사인하고 나서 네. 부위경 메가시티의 말로 부산이 살 길이다. 네. 그렇게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자기가 재선되고 나서는 네. 한 말도 안 하고 네. 그냥 백지화 다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서울에서 서울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김포 메가시티 무슨 예. 조경태 의원이 네. 손 들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거기서 또 물론 자리를 못 잡아서 내려왔지만은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산을 책임져 온 이제 저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의 수준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은 어쨌든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해야지 부산에 살고 살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부산의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맡겨놓으니까 얘들이 부산 편을 안 든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그렇죠. 예. 자신의 어떤 지역, 고향을 맞습니다. 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 뭐 북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이나 네. 이런 부분 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역에서 그렇게 과시받으면서도 왜 하나를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아이고. 오랫동안 해먹어서 그래요. 예. 예. 맞습니다. 일당 국제회라는 말을. 아, 그렇죠. 네. 어, 그런 네. 얘기를 사실은 여기 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후보님 입에서 직접 또 이렇게 강한 워딩 하시는 분은 또 드물어요, 또. 아, 그렇습니까? 아, 아. 초학생에서 출신 나와야지. 네. 옛날 그. 아, 그 옛날 이야기. 정말 이렇게 딱 나오신 말 해요, 진짜. 예.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부산은 되게 활력 있는 도시이고. 예. 생기가 넘치는 도시였는데. 예. 지금 뭐 각 지역마다 사실 이제 아는 소리를 하신 게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이런 말들을 예, 많이 예, 하세요. 예. 동네에도 뭔가 좀 활력이 있는 생기가 넘치는 축제 같은 도시가 되고 싶어 예. 하는 마인드들이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콘텐츠들이 많이 예.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가 자이언트가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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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근데 49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걸 항상 예. 불만을 갖고 있는 예, 그렇죠. 야구팬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걸 또 재건축하시겠다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부산이 그 야구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구도부산이랬는데, 구도부산. 네. 구도부산의 그 자부심이 사실 이제 사직 야구장에 몰려있는 거고. 네. 또 구도부산의 자부심이 또 하나 생긴 게 부산만의 독특한 이 응원 문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세계 최대의 야외 노래방. 네. 아, 그렇죠.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완전히 뭐 열광의 도가니에 네. 빠집니다. 네. 네. 그 조그만 꼬맹이부터 할아버지까지 같이 합창을 하는데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감동적입니다. 네. 옛날 로이스터 감독이 그것 때문에 미국 가서도 잊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맞습니다. 네. 네. 그거 어떻게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그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사람들의 어떤 그 역동성. 네. 네. 이거를 이제 담아내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샤구 야구장이 사실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안전에도 문제가 돼요. 네. 예. 그래서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재건축을 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내고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구단과 부산시가 서로 이제 협의 중이다. 이런 네. 단계거든요. 그래서 네. 1단계로 어떻게 좀 합의는 지난번에 됐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도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려고 그래도 요새는 뭐 부산시에서 그걸 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좀 깜깜한 이런 상황이라서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정말 이 부산 그 우리 시민들이 정말 더 분노할 수 있다. 그러면 부산시든 롯데든 둘 다 그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좀 정신 차리고 네. 빨리 협의해서 네. 네. 빨리 멋진 안을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는 네. 거고 네.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좋은 야구장을 네. 재건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 국가발전 기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 조금씩 좀 이제 가담해서 같이 해줄 할 수 있는 이런 용의도 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시와 구단의 의지가 일단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그 열망 이걸 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동네 그러니까 지금 좀 사직구장의 이 야구 그 재건축은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경제의 논리보다는 여기 이게 뭔가 이렇게 정치인이 나서 갖고서 이걸 뭔가 잘 풀 수만 있으면 네. 그 돈 내겠다는 어떤 무슨 기업이 될 건 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내 행정과 어떤 무슨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규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예. 잘 해결을 해줘야 된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예,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뭐 e스포츠 무슨 뭐 종합경기장도 예. 만든다고. 그게 사실 야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네. 88 올림픽을 위해서 지어진 스포츠 콤플렉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역시도 오래됐어요. 88이 언제면서 우리 말하면 쌍팔년도. 쌍팔년도. 아, 학교 다니실 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좀 현대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공간이 요새 갈수록 이제 공간이 귀하잖아요. 예, 그 공간이 그렇게 귀한 공간인데 네. 이걸 가능한 한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우리 지금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현대화된 이런 요구들 이런 것들을 네.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e스포츠 경기장이거든요. 네. e스포츠 경기장은 그게 요새 그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사실 야구보다 더 인기 있어요. 맞아요. 네. 엄청나죠. 근데 네. 지금 현재 그 경기를 서울만 할 걸요. 그러니까 네. 농구, 축구, 배구 다 돌아가셨는데 네. 전국을 네. 그 경기장이 없으니까 서울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부산에 그 경기장을 지으면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죠. 네. 엄청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또 청년들이 네. 롤드컵 같은 거 유치하고요. 그런 것도 생기면 네. 그거와 또 연관되어 있는 각종 또 지역들이 그렇죠. 생성될 수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동네 사랑길이죠. 네. 거기서 저희는 그 일부를 그 아까 말한 그 도서관 네트워크 안에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을 네. 넣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도시가 뭘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네. 계속 찾아야 됩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곳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 선도에 나가서 네.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노령화는 어쩔 수 없는 예. 추세인 것 같고요. 뭐 부산은 더 노령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많이 마련을 해서 노인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예. 그래도 좀 나가서 소일거리도 할 수 네. 있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리는 바람에 그렇지. 노인분들이 활발하게 예. 일할 수가 없어요. 예. 요즘은 60은 뭐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60대를 위한 무슨 플러스 신중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신다고요? 60플러스. 네. 60플러스 일자리 센터인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그건 이제 우리 돌아가신 우리 박원순 네. 서울시장님께서 네. 50플러스 네. 네. 말씀하셨죠. 네. 그때 50, 지금 60 뭐 비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60 정년을 앞두고 네. 50살 무렵 이후부터는 중년 중간 네.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때 나온 개념이 앙코르 커리어라는 개념이에요. 네, 저는 이제 말할 때 또 한 번 일자리 네. 예, 필요하다 이렇게 앙코르 커리어라는 개념인데 네. 그게 이제는 50대보다는 60대에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사실 이미 50대는요. 지금의 50대는 사실 청년들과 경쟁해도 될 정도의 50대고 네. 60대는 약간의 또 시대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재교육의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뭡니까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네. 만들 수 있는 건 좋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60이 넘어갔는데 나는 아직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또 내가 한 분야에서 열심히 뭐 사업을 하든 뭐라든 해온 사람이다. 그랬을 때 또 다른 기회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네. 좀 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자.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자. 네. 이런 이제 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독창적인 건 아니고 서울시가 네. 하던 50플러스 네. 앙코르 커리어 이 개념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다. 네. 이런 겁니다. 예. 아까 일당 독재를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예. 생각이 났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 국민의힘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부산을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는 네, 그런 예.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선거는 바람이 민주당에 되게 유리하게 잘 불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8개 이제 구 중에서 반수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려면 예. 어느 정도 이제 각 다른 구하고도 서로 이제 협력해서 예. 뭔가의 큰 대형 아젠데를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주도적인 역할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예. 네. 그 이제 지금 현재 구를 넘어서는 어떤 네. 뭐 여러 가지 그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했었죠. 근데 네. 제일 크게는 사실은 부산 전체는 불경 메가시티를 다시 살려야 된다. 다시 살려야 된다. 예, 불경 네. 메가시티가 현재 단계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전체 공약으로 채택을 했는데 네. 그 밖에 인근 구역에서는 이제 저하고 사실은 금정구의 그 네. 박인영 후보하고 방금 만나고 네. 왔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게 요쪽 라인으로 재개발이 좀 많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요 그 동래구와 금정구의 그 서쪽 라인에서 네. 뭐 교통 정체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은 금정구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저 산성 터널하고 그렇죠. 윤산 터널 이런 터널이 뚫혀 있는데 네. 뭐 해운대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저기 뭐냐 북구로 넘어가거나 네. 이런 과정에서 여기는 사실은 만덕 터널 있죠. 네. 해운대로는 중앙대로 넘어가야 되고 네. 요 사이 구간이란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구간에 협의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교통량을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교통체계나 신호체계를 좀 다시 조정하는 이런 문제들도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제구와 친구는, 지금 현재 이제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네. 됐습니다. 네. 고전에까지가 협의가 그 지하철 6호선, 예, 통해가지고 이제, 추가 노선을 하나 놓겠다. 뭐 이런 네. 것은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중앙지부에서 이렇게 논의는 되고 있었죠. 그래서, 뭐 그걸 넘어서는 좀 더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기획해봐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동네만을 위한 관광 인프라도 좀 더 기획을 새롭게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도서관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다른 데 자꾸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렇죠 공장이 있거나 네. 아니면 저 항만이 있거나 네. 예, 그만의 독특한 산업 구조가 생기고 그렇죠. 거기서 있는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산 전체로 보면은 항만과 그 다음에 공장이 있는 지역 외에는 네. 다 배드타운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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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동네도 글로 다 출퇴근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배드타운 고만고만한 마을이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동네는 교육이 답이다. 그래서 이 교육과 도서관 도시라는 걸 가지고 같은 배드타운이라도 더 많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겠다. 네. 예. 그 안에서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다. 네. 예, 그 비전인 거죠. 교육 테마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교육이 바로 네. 역사 문화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이제 이해가 너무 빠르시네. 네. 아, 동네를 네. 우리 상대고보다 더 빨리 이해하시네. 아유, 저 아직 이해를 못하자고 제가 네. 토론회도 가르친다고. 아이. 제가 대신다 알고 잘못했어요. 아유, 정말. 네. 사들 오신 분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예. 그 서지영 후보보다는 동네에 대해서 더 잘할 것 같네요. 아,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인정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 예. 질문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그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네. 저기 중부권에서는 네. 수도권에서는 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부산에 내려와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정권 심판론도 정권 심판론이지만은 민생 파탄론이 훨씬 네. 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워낙 뭐 여기는 알다시피 90% 이상이 대부분 자영업자들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활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특히 대파파동 사건 이후로는 아유, 그렇죠.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 파탄론에 대한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예. 제가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예. 해내겠습니다. 예. 라고 한번 포부를 저희 열린과부TV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카메라를 보시고 예, 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지금 출연 중에 또 이 오디언스가 더 늘었어요. 청중이 더 늘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박수. 네. 네. 박성현 TV를 이렇게 네. 꼭 들어와 주시고 네.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네. 댓글. 박성현이 국회에 가야 되는 이유. 예. 그다음에 이번 4.10 총선에 어떤 뭐 궁극적인 테마 이걸 한번 예. 말씀하시면서 예.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멀리 동네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취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이곳 동네에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두 팔 두 손 다 걷어붙이고 온 국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다시 모여서 이 나라가 살 길을 찾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지금 대통령은 계속 재편 챙기기, 재처가 싣고 챙기기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면 물가가 오른다. 우리 비정규직 청년들 한 시간 일해도 사과 하나 사먹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물가가 오른다고 나와가지고 대파가 값이 얼마가 합리적이냐 해가지고 또 국민들이 또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대통령을 계속 두고 앞으로 3년 임기를 더 간다. 이런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이게 불행스럽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난 2년간의 행태 반드시 좀 한번 심판을 하고 가야 된다. 따끔하게 심판을 하고 그래서 남은 3년을 뭐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선거의 본질은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표장에 나와서 그것을 현실화하느냐 마느냐 이게 남은 거죠. 내일 4월 5일부터 사전투표 있지 않습니까? 4월 5일, 6일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4월 5일, 6일 투표를 본투표로 생각하시고 혹시 이때 안 되는 사람만 4월 10일 투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다 참가하시고 그래서 꼭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이번 총선 되면 좋겠습니다. 동네에서 박성현 열심히 뛰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파탄 윤정권 심판하고 4.10 총선으로 심판합시다. 동네는 박성현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